안녕하세요, 백종원입니다. 오늘은 오징어 볶음을 알려드릴게요. 맛보면 못 끊는데 오징어가 맛이 참 매력 있는데 진짜 맛있는 걸 만들면 이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밥에 먼저 가요. 왜냐면 밥도둑인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.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. 요새 오징어가 풍년이죠. 오징어 마트에 가면 되게 오징어 많습니다. 그래서 사실 오징어는 요새 신선한 거 그냥 살짝 데쳐갖고 초코장 찍어 먹으면 되는데 술 먹게 되죠. 자, 오징어를 갖고 그래서 오늘은 오징어 볶음을 알려드릴게요. 해외에 계신 팀원분들 중에 외국인 팀원분들은 오징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죠. 그 문어, 낙지, 이게를 악마의 고기라고 해서 옥토퍼스, 007 옥토퍼스, 007 시리즈도 있는데 여하튼 보세요. 외국인 우리 팀원분들은 그냥 구경이나 하세요. 맛보면 못 끊는데 오징어 볶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. 오징어 일단은 손질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장갑을 끼는 이유는 손에 비린내 나는 게 싫어서. 네. 자,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통 성질 급한 분들은 붙어있는 걸 그냥 뚝 뛰죠. 한번 빼볼게요. 이렇게. 이러면 봐, 끊어지지. 내장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. 오징어 볶음인데 어묵처럼 길게 쓴 오징어 볶음이 아니라 보통 동글동글한 게 쓸린 오징어 볶음을 원하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원하면 방법이 없어요. 손가락을 넣어야 돼요. 여기만 유일하게 여기랑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면 투명한 뼈깨기에서 뼈. 그러니까 만약에 통으로 쓰겠다, 나는 굳이 통으로 쓰겠다면 이렇게 손가락을 잘 넣어서 잘 빼야 돼, 이렇게. 그러면 이게 나와요. 또 끊어졌어요. 시간 남으면 이런 거 해보세요. 심심하면 재밌잖아요. 이번에 성공했어요. 수술에 성공했어요. 혼자 이렇게 노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오징어가 날 쳐다보나 저쪽을 쳐다보나 보면 보여요. 그러면 저쪽을 쳐다보게 한 다음에 등을 딱 반을 가위로 잘라주면 돼요. 또 설명하고 있네. 참, 난 말만 해, 그치? 걱정돼서 그래요. 자,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 잘 잘라주면 벌어져요. 이렇게. 그럼 가운데 뭐죠? 오징어 입, 오징어 주둥이. 요게 맛있어요. 요거 이렇게 오징어 주둥이를 딱 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살짝 밀면은 오징어 주둥이니까 당연히 오징어 이빨이 나오겠죠. 두 개. 오징어 이빨 두 개를 손으로 쑥쩍 밀어서 여드름 짜듯이 이렇게 쭉 짜면 나와요. 하나, 그치? 하나, 두 개. 자, 오징어 주둥이를 딱 이빨을 빼고 나면 요쪽 양쪽에 눈이 있죠, 눈. 눈가를 이렇게 놓고 앞에서 뒤로. 뒤에서 누르면 잘못하면 터져요. 빵! 자, 눈깔까지 빼고 그 다음에 이걸 왜 내가 다리를 잘 가르쳐드리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. 이 빨판 있는 데가 신선할수록 잘 안 떨어져요. 신선할수록 잘 훑어서 떼어야 돼요. 딱딱한 거 이렇게 손가락으로 잘 뜯으면 뜯어집니다. 이렇게 이거 손으로 만져보면 아이고 이걸 먹을 뻔했네. 먹지도 못해요. 이것 때문에 국 잘 끓여놓고 다 버려요. 신선하지 않은 건 왜 얘기 안 해주냐면 대충 씻으면 다 떨어져 있어요. 자, 준비됐죠?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, 이거부터 썰어볼게요. 굳이 이거를 이렇게 썰어보겠다고 근데 요리해놓으면 그럴싸해요. 네.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거는 지금 일부러 껍질 안 벗겼어요. 껍질 안 벗기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. 통으로 안 쓸 거면 이렇게 해서 칼집을 넣어야 돼. 칼집이 아니라 이렇게 보세요. 아무리 손질을 잘한 것 같지만 열어보면 안에도 아직 있어요. 여기까지 끝까지 딱 올리면 아, 난 잘했네. 반 갈라주고 그냥 이렇게 썰지 마시고 쭉쭉 당기면 돼. 이렇게 사람이 여럿이면 좀 잘게 쓰세요. 나눠 먹기 편하게. 그 다음에 다리는 다리 쓸 때가 헷갈려요. 이걸 이렇게 썰어야 되나 이렇게 썰어야 되나. 저는 그냥 위에서 약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저는 쓸어줘요. 자, 여기서 한 번 더. 그 다음에 요거 뭉쳐서 한번 요건 요게 복 받은 사람이죠. 요거 먹는 사람.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다리 분리. 그 다음에 큰 거는 놔두든지 아니면 반 갈르고 손질 끝. 준비됐죠? 오징어는 이렇게 준비. 채소는
가능하면 파하고 양파는 있어야 되고 양배추는 없으면 할 수 없으면 안 써도 되고 청양고추 가능하면 있어야 되는데 빨간 건 없어도 되고 당근은 그냥 폼으로 넣는 거니까 없어도 돼요. 당근이 좀 들어가야 그래도 요리 같지, 뭐 볶음 같지. 거의 들어가는 재료 보면 제육볶음하고 거의 같아요. 써는 것도 파가 한 단 있으면 그냥 다 대충 썰어도 되는데 괜히 요리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3등분.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송송 썰으세요. 이건 왜? 파기름 낼 거니까. 근데 귀찮으면 그냥 다 어스더스 쓰면 돼요. 근데 이왕 하려면 하나는 송송송송. 기름만 내고 얘는 사라질 거니까 거의. 그 다음에 얘는 어슷. 파 더 넣으셔도 돼요. 많이 넣을 수도 맛있어요. 이렇게 좀 파 그리고 너무 익히지 말고 좀 씻는 식감 있는 게 나니까. 파. 그 다음에 양파. 밑동 있으면 밑동 따시고 그 다음에 기럭지로 그냥 대충 길이는 폭이나 이거는 오징어랑 비슷하게 넣어야 되겠죠. 그래서 길이 쓰는 거예요. 가능한 뭐 볶음하고 들어갈 재료는 원재료 거의 모양 같이 해주는 게 나아요. 양파는 저쪽에다 같이 넣을 거니까. 당근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? 그냥 대충 이것도 모양으로 넣는 거니까 이렇게 가로 세로 몇 센치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. 모양 비슷하게만 쓰면 돼.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또 안 먹잖아요. 그러니까 얇게 당근. 그 다음에 양배추는 대충 쓰시면 돼요. 양배추를 이 밑에 부분으로 가면 보세요. 여기에는 그럴싸한데 밑에는 지저분해지지.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떡하냐면 양배추는 귀찮더라도 약간 이렇게 해서 밑에는 그냥 써야지. 그렇죠? 위에는 한 번 정도 썰어주면 되겠네. 그렇죠? 이렇게. 그러면 그 위에는 세 번 썰어줘야 되겠네. 과학적이죠? 누가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. 대충 하는 거지. 그럼 고추는 어떻게 썰어야 돼? 그렇죠. 맞아요. 고추는 어스 썰어야지 당연히. 요새는 마트에서 요새 음식하는 사람이 늘어서 그런지 고추 팔 때 빨간 고추도 같이 팔더라고요. 참 아이디어 좋아요. 그렇죠? 자 이렇게 고춧가루 하면 다 준비 다 된 거예요. 자 가볼까요? 식용유를 준비됐으면 식용유를 후라이팬에 두 숟갈? 한 숟갈 반이나 두 숟갈? 같은 오징어 볶음이라도 좀 기름, 고추기름 확 올라오는 거 먹고 싶으면 돼지고기하고 다른 가세 숟갈 넣으셔도 돼요. 밀어놓고 제일 먼저 할게 파기름부터 내야 되겠죠? 송송 썰어놓은 거 아주 얇게 파를 넣어서 파기름부터 내요. 자 그래서 파가 어느 정도 노릇해지고 뭐 금방 되네. 얼마 안 넣으니까. 그렇죠? 이때 오징어를 망설이지 말고 넣으세요. 야 오징어 넣으니까 냄새가 확 좋아지네. 오징어는 진짜 맛있어요. 오징어 이거 넣는지 안 넣었는지는 아는 교수도 알아요.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어. 이건 이거구나. 이거는 진짜 요리 초보도 알아요. 보면 이거 모르면 자 어느 정도 하면 이게 웃기는 게 물 생겨요. 이렇게 그때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설탕부터. 눈을 알려드릴게요. 설탕을 먼저 넣고 이렇게 볶아주면 풍미가 훨씬 살아요.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은 물만 빼고 나머지를 다 한꺼번에 넣어주면 돼요. 감량을 해서 양 알려드릴 거예요. 마늘, 고춧가루, 고추장. 이게 제 요리책 보면 양이 약간 여기 나가는 것보다 조금 싱겁게 담아놨어요. 왜냐면 오징어가 그때그때 크기가 달라요. 진짜로. 그래서 간은 눈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먹어보고 감을 잡힌다고 그대로 하지 마시고 뭐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아 내가 뭘 빼먹었지 하면은 딴 거 없어요. 간이 안 맞는 그때는 간장을 더 넣으세요. 고추장이나. 그러면 돼요. 자 이래 놓고 매 볶아주세요. 자 이렇게 매 볶아준다고 오징어의 양념이 배진 않습니다. 오징어는 양념이 안 배요. 거의 겉도는 거지. 자 이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. 야 이 상태로 먹어도 되겠는데 여기서 채소를 넣으면 이게 잘 비벼질까라는 의심이 생겨요. 그게 정답이에요. 이거 잘 안 비벼질 것 같아요. 맞아요 그게. 자 여기서 채소를 양배추 가능하면 고추하고 파는 늦게 넣어도 되는데 일단은 오래 걸릴 것도 당근 양파 구차를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.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넣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. 불을 줄이면 자 보면은 잘 안 비벼져요. 이게 뭐지? 이게 뭉치는데 양념이? 이거 떡처럼 뭉치는데? 이러면은 불을 줄이세요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채소에서 물이 쑥 나와요. 그러면 질척질척거려요. 근데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양념이 잘 섞이지만
물이 나오는 건 싫다 그런 분 있잖아요. 그때는 반대로 물을 넣는 거예요. 불이 세야 돼요. 그때는 이럴 때는 양념이 지금 잘 안 섞이죠. 이럴 때는 물을 살짝 넣고 양념이 버무려지게 하는 거예요. 채소에서 나온 채즙, 채소에서 나온 수분으로 양념이 잘 어우러지게 할 거냐, 아니면 밖에서 물을 넣어서 채소에서 집이 안 나와도 양념이 잘 섞이게 할 거냐,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예요. 자, 이 다음에 마지막 파란 색깔이 없죠?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 넣으면 되게 이뻐져요. 이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한 숟갈, 두 숟갈 넣어도 돼요. 자, 다 됐어요. 자, 그런 다음에 깨소금을 쭉. 깨소금은 안 뿌려도 돼요. 완성. 자, 이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. 밥에 손이 먼저 가지. 진짜 맛있는 걸 만들면 이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밥에 먼저 가요. 왜냐면 밥도둑인지 뻔히 알고 있으니까.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. 만약에 옵션을 준다면 처음에 그냥 이렇게 드셔보시고 두 번째 할 때 전 제일 좋아하는 게 오징어 덮밥. 참고로 덮밥 드실 때는 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. 봐요, 그래도 물 생기지. 그렇죠, 이거 보세요. 이제 남은 잔열에서 물이 생기는 거예요. 가위로 이걸 여럿이 먹어야 되는데 혼자 여기다 닫는 건 양심이 없죠. 그렇죠? 그럴 때는 고추장의 힘을 약간 빌려야 돼요. 고추장 살짝 그만큼. 그 다음에 달걀 프라이 싹. 그 다음에 참기름. 이러면 또 다른 메뉴죠. 맛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 볶음 거의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해요. 그냥 개인 취향입니다. 자, 이래서 고추장이랑 달걀이랑 달걀 후라이랑 오징어 볶음이랑 진짜 잘 맞아요. 아시죠? 이 비빔밥 그릇을 들고 먹는 거. 오징어 볶음은 이렇게 볶아서 우아하게도 드셔보시고 이렇게 해서 터프하게도, 터프한 게 한 표. 달걀 후라이 두 개 넣어도 돼요. 요새 오징어 싸니까 오징어 꼭 해보세요. 그리고 오징어 볶음은 참고로 신선한 오징어도 매력 있지만 냉동 오징어도 매력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오징어 볶음 이렇게 해놨다가 내일 먹어도 맛있어요. 이거 어제 카레 맛있잖아요. 어제 카레, 어제 오징어 볶음 비벼 드세요. 밥 비벼서 맛있게 드세요.